지난 주말 한화 이글스가 KT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투수들의 호투와 타선의 고른 활약으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지만 마지막 날인 어제 경기는 KT 선발인 고영표에게 무기력하게 패하며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홍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이어졌던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와의 경기. 어린이날인 5일과 6일 연이은 매진을 기록하며 한화의 홈 구장은 팬들의 함성이 가득 메웠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악조건이었지만 한화 이글스 팬들의 열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화 이글스 올해 꼭 가을 야구 갔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선수들 다치지 말고 항상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파이팅! 네, 한화 이글스 올해 5할 승률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파이팅! 우리 한화 이글스 참 창단 때부터 영원한 팬이고 그랬는데 작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어제 한화 이글스 야구를 보면서 가을 야구의 희망을 봤습니다. 올해 꼭 가을 야구 갈 수 있도록 꼭 기원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파이팅! 팬들의 응원을 보답하듯 한화 이글스는 KT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선발로 나선 오간도는 지난 경기에 부진을 털고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4회 초 한 점만 내줬을 뿐 경기 내내 안정적인 투구로 KT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동안 한화의 타선은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초반부터 양성우가 포문을 열며 매회마다 점수를 따냈고 정근우의 말루 홈런으로 쐐기를 받으며 13-1 KT를 상대로 각군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둘째 날 또한 한화의 역전 드라마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KT가 선취점을 따내며 0-3으로 뒤처지고 있던 한화 이글스. 한화의 첫 득점은 하주석의 방망이에서 시작됐습니다. 5회 초 좌측 담장을 넘긴 홈런으로 득점에 성공한 한화는 7회 말 양성우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하주석이 다시 한번 홈런을 뽑아내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정근우가 결승포를 터뜨렸고 장민석과 송강민이 이어지는 안타로 한 번 더 승리를 챙겼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진짜 송구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항상 한화 이글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팀이 지금 부상 선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선수들 개개인이 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두 경기에 비해 마지막 날 한화의 모습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선발로 올라온 송은범은 1회부터 불안한 투구를 보였고 타선은 조용하며 무기력하게 KT에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투수와 타자들의 고른 활약으로 계속해서 위닝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 한화 이글스. 중위권 도약을 위한 독수리들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홍민입니다.